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해지는 법 10가지 좋은 글. 행복해지는 법. 날씨가 좋은 날엔 산책을 한다. 하고 싶은 일을 적고 하나씩 시도해 본다. 시간 날 때마다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하나 만든다. 우울할 때 찾아갈 수 있는 비밀 장소를 만들어 둔다. 활기 차지는 법. 즐거운 상상을 많이 한다. 고래고래 목청껏 노래를 부른다. 편한 친구와 만나 툭 터놓고 수다를 떤다. 꾸준히 많이 걷는다. 거울 속에 나와 자주 대화를 나눈다. 새로워지는 법.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닌 길로 가본다. 현재의 가장 큰 불만이 뭔지 생각해본다. 생각은 천천히, 행동은 즉각한다. 할 일은 되도록 빨리 끝내고 여유 시간을 보호한다. 사랑스러워지는 법. 나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잘한 일은 침묵한다.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팍팍 쳐주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반드시 표현한다. 나 자신을 가꾸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는다. 아무리 화가 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는다. 나 자신과 사랑에 빠져보자. 갈등은 부드럽게 차근차근 푼다. 발전하는 법. 매주 매달 목표를 세우자. 여행을 자주 다니자. 의논할 수 있는 상대를 곁에 두자. 어린 사람과 친구가 되자. 단 한 줄이라도 일기를 쓰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자. 맨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을 잊지 말자. TV 보는 시간을 줄이자. 망설이는 일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천 여부를 결정하자. 즐거워지는 법.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매 순간이 단 한 번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한다. 내가 먼저 큰 소리로 인사한다. 하기 싫은 건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버린다. 편안해지는 법. 잘 해야겠다는 각막관념을 버리자. 기억해야 할 것은 외우지 말고 메모를 하자. 부탁을 두려워하지 말자. 빛을 지지 말자.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자. 인생은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것임을 인정하자. 남의 눈치를 보지 말자. 차분해지는 법. 해주고 나서 바라지 말자. 스트레스를 피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자.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해 놓자. 울고 싶을 땐 소리내어 실컷 울자. 잠들기 바로 직전에는 마음과 몸을 평안히 하자.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고 싶은 말은 하자. 인생은 혼자라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지 말자. 이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자. 자신을 위한 적당한 지출에 자책감을 갖지 말자.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자.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자. 하루 일을 돌이켜보는 명상의 시간을 갖자. 잔잔한 클래식을 듣자. 당당해지는 법. 두려움을 버려라. 독립적 사고를 하라. 현실에 만족하라. 환하게 웃어라. 한순간도 자신을 의심하지 마라. 당신이 믿는 것에 단호하라. 싫은 것은 당당히 노라고 말하라.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 마라.
어떤 것도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여유로워지는 법,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겁내지 마라. 주는 것 자체를 즐겨라. 한 걸음 물러서라.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걸어본다. 순간순간을 즐겨라.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라. 다음 두 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